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받고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첫날 말씀의 주제는 말씀하심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창세기의 시작으로부터 성경의 시작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부터 걸리는 거죠. 하나님이 손으로 창조한 거야? 아니면 뭐 도구로 작업을 한 거야? 세상이 하나님이 일시에 창조했다. 그 얘기를 믿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우리 지구와 또 태양계와 은하수, 이 온 우주 그리고 인간과 모든 생명체,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 그게 창조의 이야기일까요? 태양과 달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인간은 어떻게 하다가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요? 왜 눈은 두 개이며 왜 코는 하나인지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나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주가 이렇고 사람은 이렇고 그렇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사실을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그냥 만들었다고 해. 그런데 속을 따지고 보면 아마 생명체가 진화한 것일걸?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우주와 사람을 그냥 알고 설명하기 위한 거라면 그것을 창조라고 말하든 아니면 진화라고 말하든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것뿐이라면 그게 뭐가 다르겠느냐는 거죠.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뻔히 배우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했다고 말할 뿐이다. 교인들 중에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글쎄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천지와 세상을 만들고 인간의 생명을 그냥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일 뿐이지. 의사에게 가서 내가 여기가 좀 아픈데요.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왜 아플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여기가 아픈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사진을 찍어보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자연적인 발전 과정으로 보거나 아니면
창조된 것으로 보거나 달라지는 것은 없고 우리는 그냥 어떤 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뿐일까요? 제가 오늘은 좀 막연한 질문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성경의 시작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죠?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오해는 하지 마세요. 창조가 어떤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라는 건 뭘까요? 이야기를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태어나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집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모르죠. 나는 그냥 그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비가 오고 그러면 갑자기 눈이 내리고 그러면서 갑자기 감기에 걸리고 또 병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생기고 그 가운데서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나는 누구일까? 우리는 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공부해서 아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이치를 찾아가는 그게 인생일까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누구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며 누구는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태어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삶의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건네고 계세요. 이것이 그가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스토리텔러 라는 것입니다. 그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 우리가 있는 세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스케일이 커서 너무나 압축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스토리텔러죠. 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얘기를 할까요?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 도대체 이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이 처음에는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사람을 알고 나면 나머지가 이해되는 거죠. 나머지가. 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런가? 그리고 나는 왜 여기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말씀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병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와 그리고 짤깍거리는 의료 도구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를 품에 안고 내게 말을 건네는 그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그 얘기하시는 분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보겠니? 믿어보겠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위대한 이야기꾼이, 어느 한 위대한 인격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건네고 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이 요한복음은 우리들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니라. 바위가 있었고 숲이 있었고, 예, 5억 년쯤으로 돼 보이는 공룡의 발자국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 에너지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점차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얘기할까? 왜 우리에게 얘기할까? 그는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목적은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눈을 뜨고 성장해 가는 것이구나. 그런 것이죠. 예, 우리에게 말하는 분이 있고 그에게 귀 기울이는 존재가 있다는, 아하, 요즘에 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우주와 생명은 거대한 커뮤니케이션이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의 세포는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생명의 커뮤니케이션. 이 커뮤니케이션이 장애가 생길 때 그게 암이 되는 거죠. 예. 우리의 뇌에는 소위 그 뉴런, 뇌세포가 있죠. 100억 개가 있다고 하나요? 네. 그런 엄청난 그 뇌세포,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그 뇌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죠. 예. 그게 시냅스, 마치 이렇게 작은 촉수와 가지처럼 돼 있어서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는데 그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생길 때 장애가 생긴다고 그러죠. 저도 잘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기는 부산물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에 미스가 생기면 거기에서 계속 발생하는 그 부산물들을 제거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알츠하이머라고 얘기하죠. 치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생길 때. 그래서 생명은 거대한 커뮤니케이션의 체계입니다. 말하고 듣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생명과 이 창조는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듣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듣는 우리가 서로 말씀하고 응답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창조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이 하나의 큰 계획, 큰 디자인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의 교회는 The Listening Community 이를 귀 기울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해와 달과 별과 우주와 삼라만상을 펼쳐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가장 위대한 디자인,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펼쳐놓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이제 내일부터 말씀하겠지만 이를 이 디자인과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듣도록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물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은 바로 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과연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듣고 응답해야 되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과연 그분은 누구일까?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는 뭐 우주와 달과 별의 비밀이 아니라 바로 이를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중요하고 집중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사실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관리하고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속에 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와 관계가 생기니까 그를 사랑하게 되니까 그를 갈망하게 되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다 믿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셨다. 그 6일이 오늘의 6일이 아마도 아니겠죠. 그걸로 그냥 진짜 6일이다. 아니면 그 여섯 단위로 나누지만 오늘과 같은 6일의 시간은 아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깊이 와 닿을 때 그분이 얘기하시는 6일의 창조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그 인격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나를 있게 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얘기하시는 것들을 내가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믿어진다는 것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친구가 좋으니까 친구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예,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니까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려서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경에 우리들의 운명을 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인가 살아갈 궁리를 해놓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운명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시는 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은 만세반사과 같아서 우주와 우주 이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부터 우리가 엠브리오가 되기도 전부터 우리를 향한 자기의 마음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왕과 왕자의 이야기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레바퀴 아래의 인생이고 그냥 뒤웅박팔자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의 고개턱에 여기에 던져져 있는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꺼이 말씀하시는 오늘 아침에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너와 함께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 너 내 말을 들어주겠니? 귀 기울여주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간증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뭉클뭉클 느껴져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군요. 오늘은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자. 그룹 사이에서 만나자. 그 지성소에서 만나서 우리의 가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일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또한 자신의 로드맵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같이 가도록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약속을 주시지만 긴가민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증을 주시죠. 그 길을 가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건지 픽스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들어주겠니 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믿을 수 있겠니? 믿어주겠니? 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약속한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네가 믿을 수 있겠니? 그렇습니다. 눈이 열린 믿는 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불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축복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말씀을 듣고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그건 그 다음 12번째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임종을 앞둔 부모님이 뭔가 이 목 울 때가 움찔움찔하면서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러나 얘기해야 되는 바로 그 마지막 마음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움찔움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병상에 있든지 어려움 앞에 있든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말씀 묵상하면서 뭐를 묵상해야 될지 모르겠다. 귀를 기울이세요. 내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짜내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어느 땅에다가 귀를 대도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어느 성경을 펴고 눈을 감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하는 손이 되고 영감과 창조의 근원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그래 이제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니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자. 성경은 법전이 아니죠. 성경은 과학적인 사실을 설명해 놓은 책이 아니죠.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과 인과관계를 기록한 책이 아니죠. 성경은 전능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설계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우리 인생의 귀한 축복은 말씀하시는 이에게 귀 기울이는 겁니다. 한국 성도는 그래서 가장 복을 받았어요. 말씀을 제일 사랑하거든요. 어떤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거든요. 올해 우리가 500명 365일 매일 큐티하는 서약을 하자, 그럴 때 성도들이 다 기뻐했어요. 내가 제일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교회 나와서 밥을 하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잔디를 깎는 것도, 그 다음에 공과를 진행하는 것도 다 좋지만,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고 다 좋지만, 해보니까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그것은 본능적인 거예요, 여러분. 본능적인 거예요. 우리가 잘 때 모태에 있을 때처럼 이렇게 약간 웅크리고 자는 게 제일 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제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약속이 있고, 그 안에 선물이 있고, 그 안에 인도함이 있고, 그 안에 열매가 있고, 그 안에 치유가 있고, 그 안에 피난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전능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헤럴드 왕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의 교회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모든 성경에는요, 듣는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리스닝 커뮤니티를 언제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걸 지금 누가 듣고 있겠구나. 밤, 밤. 아, 음악이 좀 안 나오네. 별밤을 하려고 음악이 생각해. 따란 따란. 아무도 안 듣고 있어요. 그건 호러죠. 아니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고3짜리들이 전부 이거 듣고 있겠구나 알고 있죠. 네. 별밤직이 누굽니다. 얘기하면 벌써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뭐 그딴 별밤. 옛날에는 별밤 음악이 시그널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청소년들이 수많은, 이 더 리스닝 커뮤니티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에피소드로 시작해 볼까요? 청소년들이 이 저녁에도 누군가의 나에게 말을 건네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예상하고, 하나님은 예상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는 것, 들어야 될 응답이 있다는 것, 우리의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 새벽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신다는 것,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정이 듣겠나이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고 응답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하기만 하면, 귀 기울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은 저만큼 달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일에 축복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게 하고 그 영원하신 말씀 앞에 나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를 초대하는 그 이야기 속으로 너를 초대할 거야. 나를 믿어주겠니?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그 선물을, 그 말씀을 가슴에 품죠. 가슴에 품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어느 순간 품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새벽에 그의 눈이 열리면서 그가 마음에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시니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별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의심하고 긴가민가 하고 살다가 어느 초라한 묘지에 묻히는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어갔고요. 오늘 정교한 장로님의 간증은 한마음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들어와 버린 것.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묵상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고 약속의 성취가 돼서 천국과 주님 나라까지 두려움 없이 서게 되시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요단강의 관문을 넘을 때 주저주저하고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에 의지해서 평안하게 길을 건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요, 응답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에게 말씀의 눈이 열릴 때, 14살짜리가 어느 날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엄마, 엄마도 그 말씀 들었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네. 어디에서나 있는 이야기. 네. 아직 인생에 눈 뜨기 전에 그 아이가 말씀에 처음 눈을 뜹니다. 엄마, 그 얘기 들었어? 네.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인생에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나오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생 동안 그 행복을 주시고 그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리고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일생 나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 약속을 드리고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